예,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 Work. 그렇죠? 무슨 뜻이든가요? 그렇죠. 일하다죠. Work. 일하다, 일이란 뜻도 있고요. 계속해서 써봐도 돼. 저 뒤에 있어. 이럴 좋았어. 거기까지 좋아. 비얼스. 혀를 살짝 무는 소리지, 그치? 비얼스. 그렇지. 근데 비얼스 데이라고 네가 들은 것 같아. 아니면 좀 다른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버스데이. 버스데이. 그렇지. 얘가 비얼스 데이가 될 수도 있었어. 근데 아이가 가진 소리가 하나가 아니지. 이 소리가 네가 이 소리라고 가정하고 한 거야, 그렇지? 근데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 I, E, 어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됐다? Birthday, birthday. Birthday. 그러면 AY는 무슨 소리 됐어요? 응? Day 됐어. 그럼 D는 무슨 소리 되는 거지? AY가 무슨 소리 했어요? 에, 이 됐죠.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짤막 중에서 여기서는 E가 됐죠.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중에서 뭐가 됐다? A가 됐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 참, birthday 뜻은 뭐예요?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그렇죠? 행복한 생일 되란 말이죠. 그다음 on On. 뜻은 뜻을 모르겠다. 그래서 the desk가 그 책상이거든요. 그러면 on the desk은 뭘까요? 그 책상 위에겠죠, 그렇죠? on the desk. 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책상 위에가 뭐라고? 온더 데스크. 데스크라고 데스크. 데스크 처음 들어봤어. 데스크란 말 처음 들어봐? 데스크탑 컴퓨터 이런 거. 책상 위에 올려놓는 컴퓨터. 데스크탑이라고 그러잖아. 됐습니까? 책상 위에가 뭐라고? 아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책상 위에가 뭐라고? 책상 위에가 뭐라고? On the desk. 뭐 이렇게 영어 읽는 거 무서워하냐? 막 읽으면 되지, 그냥 까짓 거. 그 책상 위에. On the desk. 예, 계속해서. Set. 그러면 아이가 무슨 소리 했지? 어, 그러면 서트야? 이거? 서트야?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얘기 좀 하면 뭔데? I, E, 어 중에서 뭐 됐어? 그럼 네가 아까 이상한 소리 했잖아, 그치? 네가 아까 냈던 그 소리가 아니고 얘는 뭐 어떻게 읽어야 돼? Sit. Sit. Set가 아니고요. Sit. 이게 어떻게 Set가 될 수가 있나? 응? Sit. Sit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앉다죠. Sit. Sit. 그러면 그래, sit이니까 sit. 그러면 sit on the desk 하면 뭔 뜻이에요? Sit on the desk. 앉는다. 어디에? 책상 위에. 책상 위에 앉는다겠지. 책상 위에 앉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놈아. Sit on the chair 해야 되겠지.
그치? 체어가 무슨 뜻일까? 바닷가? 그건 좀 이따 나오는데요. 지금 채빈이 체어 위에 앉아있네. 오케이, 계속해서. Read. Read. 읽다. 그래서 EA는 뭐 중에서? B, A 중에서 뭐 됐어요? E 됐죠. 그렇죠. 뜻도 아주 잘 말했어요.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Read. Read, 읽다. 이런 걸 보고 하다시라 그래요, 나중에. 뭐뭐 하다, 앉다, 읽다, 일하다,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뭐, 과일도 보면 종류가 있잖아. 그렇죠? 음식에도 종류가 있고, 종류가 있는데, 단어에도 종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을 보고는 하다시라 그래요. Read. Rea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ook. 그래서 OO가 뭐대요? U 되죠. 뜻은? 북. 무슨 그게 뜻이 뭐더라? 책이죠, 책. Book. 북. 이런 걸 보고는 이름씨라고 해요. 이런 종류의 단어는 어떤 물건의 이름이기 때문에 북. 오케이. 좋. Fun. 그러면 U는 뭐 중에 뭐 됐어요? U, U, 어 중에 어가 됐죠. Fun. Fun. 무슨 뜻이든가요? 재미있는 재밌다. Have fun. 만나서 Fun. fun. 즐거운 시간 보내다 할때 have fu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beach. 그렇죠? 뜻은 바닷가 해변이라 그러죠. 바닷가 해변. 그러면 EA는 뭐 중에 뭐 됐고? 이, 에 중에, 이, ch는 뭐대요? ch,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beach. 됐습니까? Beach. 해변, 바닷가. 이런 걸 보고 무슨 시라고 할것 같아요? 이름시라고 하죠. 어떤 장소의 이름이니까요. 오케이. 오, 한번 가르쳐주니까 금방 하네. 오케이. 그 다음 얘는, ball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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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뜻이에요? 풍선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소리가 든게 A니까 A가 뭐 중에 뭐 됐어요? 그렇죠. A, 에, 아, 어 중에 뭐 됐다고? 그렇죠. 어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바, 어, 어는 뭐 되는가요? 우, 발루, 애니 니은 됐으니까 발룬 됐죠, 발룬. Balloon. 발룬.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시일 것 같아요? 이름시죠. 어떤 물건의 이름이죠. 그래서, 투. 뜻은? 이. 2. 오케이. 이런 걸 보고는 어떤 시라고 그래요? 이런 거, 투, 어떤 시. 왜라고 하냐면, 투, Two birds, 뭐예요? Two birds. 두 마리의 새. 어떤 새? 어떤 새? 어떤 새? 두 마리의 새. 이걸 보고는 어떤 시라고 합니다. 뭐 이름 시로도 쓰이는데요. 어떤 시로 알아두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Two bird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야? 오케이. 잠깐만. 이게 다였나? 아닌데. 오케이, 이건 아까 봤고, 이거는 with 뜻은 with 뜻은 With my grandma가 뭐였더라? With my grandma. 그랜마까지 넣어줘야지. With my grandma가 뭐였더라? 그렇죠. 할매랑 같이. 됐습니까? With. With. 됐습니까? WI가 그럼 무슨 소리 낸 거예요? WI가.
we 됐죠. 오케이. 계속해서 아까 했고 얘는 shoot 뜻은 쏘다. sh는 sh, oo는 shoot, shoot 됐습니까? 쏘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오늘의 주인공은 이 단어들이 아닐 텐데요. 아 그래? 네. 뭐둘다 여기 첫 주인공. 문장. 문장? 네. 자, 읽어볼까요? 그렇죠. Dan and Lin. Dan and Lin. 이러죠. Dan and Lin. Dan and Lynn. 어떠세요? 예, 몰라요? 그 댄과 린 사람들 이름이에요. 댄이란 사람과 린이란 사람이 나오는 모양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댄 앤 린. 오케이, 계속해서. A box 뜻은 그렇죠, 한 개의 상자. 그러면 X는 무슨 소리 중에 무슨 소리 했어요? X의 세 가지 소리가 뭐였더라? 또 이상한 소리 내고 있어 또. 자, 또 얘기한다. 여섯 번째. 한번 남았어. X는 Z,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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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는 뭐라고? 지그재그스. 여기서는 무슨 소리 됐어? 이세 가지 중에. 그럼 여기까지 소리 뭐야? 브아, 박스, 박스. 뜻은? 그쵸. 문장에서 어는 하나란 뜻이에요. 상자 한 개. A box. 박스. 오케이. 계속해서. 너 레드. 자, 얘가 무슨 소리네? 무. 그럼 얘뭐 여러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해봐 보면. 얘는 그럼 일단 뭐야? 맙. 근데 얘는 힘센 소리 됐어요. 힘없는 소리 말고. 그래서 뭐? 그래서 다 합쳐서 뭐? A red mop. 응? 따라서 안 해요, 보면 재민이로. A red mop. A red map. 오케이. 뭐라고요? 우월, 우월, 우월 또 한다. 뭐라고? 오케이. 대걸레를 mop이라 그럽니다, mop. A red mop. 뭐라고요? 영어로 하라고. A red mop. 오케이. 뭐라고요? 너 한글 연습하러 왔니? 예. A red mop. A red map. 오케이. 계속해서. 6. 그러면
그렇지. 자, 플래그스를 빠르게 하면 플렉스. 그렇게 들리나 보자. Six flags and jam. Six flags and jam. 따라해봐. Six flags Six flags and jam. 잘했어. 뭐라고요? jam. 그렇지. Six flags and jam. 뭔 소린가요, 이거? 오케이. 여기 어가 없는데 잼을 한개두개못 셉니다. 물 같기 때문에 그냥 여섯 개 깃털이에요. 근데 Six flags and jam. 깃털이 없는데 여기. 오케이. 이게 뭐였다고? Six and jam. 오케이. 자, 여기에 얘를 영어로 어떻게 썼더라? 아, 스펠링 불러줘봐. 다 써놨냐? 이거였어.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 Flex. Six flex. And jam. And jam. 오케이. 그다음. 오케이. 자, 얘가 뭐라고? net. 얘는 wig. a net and a wig. 또안 따라오고 멍하니 쓴다. A net and a wig. 뭐라고요? On that angle. 오케이. 뭔 뜻인 거예요? A net and a wig. 네트가 뭐더라? 그럼 위그는 뭐예요? 위그? 좀 봐봐요. 네트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건데, 너 일상생활에서.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 A net and a wig. A net and a wig. 오케이. 그래서 그렇지. A ham and a big pin. A ham and a big pin. 됐습니까? 이건 뭔 뜻이에요? 됐습니까? 얘가 뭐였더라? A ham and a big pin. A ham and a big pin. 오케이. 계속해서 a can. 무슨? 하나의 깡통. A can. 계속해서 ten. 트스는 츠가 된다. 그래서 뭐? Ten nuts. 10 nuts. 우리 뭐? 그렇죠. 10개의 땅콩들. 요거 이름씨인데요. 너트. 이름씨인데 이렇게 S가 붙어 있으면 여러 개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선생님 이따가 다음 금요일까지 해야 될거 올려둘 테니까 나누어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잘했어요. 오케이. 네, 안녕히 가세요.